자, 실험 차량 그대로 멈춰서 대기합니다. 자, 오른쪽 이 공간으로 전진 와서 꺾어서 왼쪽으로 전진 파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바퀴가 여기 기준선, 중앙선, 뒷바퀴가 중앙선쯤 왔을 때 왼쪽으로 돌려서 이쪽 기둥을 보면서 갔다가 뒤로 약간 수정했다가 이렇게 넣으면 들어갑니다. 자, 와서 뒷바퀴가 여기 기준선에 맞춰질 때 돌리고요. 앞이 기둥에 닿을 듯하면 다시 뒤로 와서 수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비상등을 켜줍니다. 네, 준비 사인 됐고요. 자, 출발. 천천히 왼쪽으로 꺾어서 천천히. 자, 스톱. 자, 멈춥니다. 스톱. 자, 이때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뒷바퀴가 여기 중앙선 근처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면 됩니다. 꺾어서 들어오면은 이 기둥 쪽으로 앞이 딱 거의 닿게 되겠죠? 자, 진입해 보세요. 자, 정지. 조금 더 앞으로 올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앞으로. 정지, 스톱. 그렇죠? 핸들 오른쪽으로 감으시고, 오른쪽으로 감고 수정을 해서. 자, 후진. 오른쪽으로 감아서, 그렇죠. 정지. 다시 이제 앞으로 들어와 봅니다. 다시 또. 자, 물론 지금 왼쪽으로, 우리, 조교가 초보다 보니까 왼쪽으로 붙으면서 아주 엉성한 모습. 촬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네. 뒤로 나가주세요. 네. 아유, 뭐. 제가 원하는 그림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초보렐라가. 자. 저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촬영. 네, 진입. 자, 여기 꺾어대기. 자, 지금 보시면은 뒷바퀴가 여기 중앙까지 물렸죠? 앞바퀴는 완전히 이쪽으로 나갔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자, 움직여보세요. 아, 차, 사람 뒤쪽에 사람. 자, 뒷바퀴가 중앙에 물려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면 되겠죠? 네, 정지. 자, 좌우측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 아주 매끄럽게, 뒤에 크게 딱 들어왔죠? 그래서 왼쪽으로 꺾어대는 전진 파킹 같은 경우는 뒷바퀴를 기준으로 넓게 진입해서 한번 수정해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앙선을 잡아서 이 왼쪽에 보이는 곳으로 꺾어서 이렇게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차량 준비됐으면 비상등 전멸 해줍니다. 네, 준비됐다는 신호고요. 자, 출발. 자, 천천히 진입합니다. 천천히. 자, 반대로 하니까 다시 또 초보가 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각 자체는 거의 제대로 들어오기가 힘든 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실력껏 한번 들어와 봅니다. 자, 스톱. 스톱.
자, 왼쪽에 보시다시피 그대로 실험차량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왼쪽 기둥에 접촉사고 발생했고요. 제네시스 긁었습니다. 지금 사고 발생했고요. 역시나 왼쪽으로 꺾는 거는 운전석이 부각다 보니까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는데, 오른쪽으로 꺾는 거는 이제 우측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의 감각이 지금 다르게 잡혀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우리 지금 실험 조교도 초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른쪽 왼쪽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핸들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자, 핸들의 모양을 보시고 아까 왼쪽으로 540도, 오른쪽으로 540도라는 각을 얘기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번 감아 보세요. 자, 저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봅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감아서 그대로 밀면 저기 충돌한 기둥을 피해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대로 뒤로 살짝 가보세요. 스톱 됐죠. 다시 앞으로 와봅니다.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대로 앞으로 스톱. 자, 이 상태에서 스톱, 스톱.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차피 사고는 발생했고요. 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핸들을 어디로 감아야 될지를 감을 못 잡으시는데, 지금처럼 핸들을 오른쪽으로 감아서 뒤로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보죠. 자, 핸들을 왼쪽으로 감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후진을 해봅니다. 빠져나가려고 후진. 자, 스톱. 완전히 더욱더 사고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전진을 합니다. 다시 전진. 앞으로 전진. 더 전진. 스톱, 스톱. 자, 핸들을 11자로 놓아보세요. 11자로. 11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핸들 각도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대로 11자를 넣고 그대로 뒤로 갑니다. 자, 그대로 뒤로. 살짝 뒤로. 그렇죠. 그대로 뒤로. 자, 스톱, 스톱. 그 상태에서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돌려줘야겠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핸들을. 그래야지 저 기둥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피해서 기둥이 멀어지는 모습 보이죠? 아, 네, 그렇게 빠져나가면 됩니다. 사고는 어차피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고의 피해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 핸들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돌리는 감각이 있으셔야겠죠? 지금 이게 박스이기 때문에 망정이지, Genesis, BMW 이런 거였으면은 오늘 상당히 상당한 분쟁이 났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일단 실험 차량 대기하시고요. 자, 예쁘게 들어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바퀴가 여기 중앙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핸들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사고 나는 장면에서는 뒷바퀴가 중앙 오지 않았고요. 여기 이선 끝에 걸려 있을 때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 기둥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실험 차량 준비됐으면 비상등 전멸해 주세요. 네, 준비됐나요? 자, 진입합니다. 천천히. 자, 지금도, 자, 가만히 서 있으세요. 자, 지금도 뒷바퀴가 중앙에 맞진 않고 앞바퀴가 중앙에 맞으면서 이제 머리가 돌기 시작했죠. 이 각은 거의 다시 사고각입니다. 보나마나 뻔한데요. 우리 초보 조교가 지금 사고 유발각을 그대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와서 뒤로 수정해서 넣어봅니다.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자, 움직여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움직여봅니다. 그대로. 자, 실력과 넣어보세요. 앞으로 전진입니다. 뒤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뒤쪽으로 많은 공간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다른 차들이 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앞바퀴 기준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스톱! 스톱! 자, 역시나 여기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초보 조교는요, 우회전 전진 파킹은 아직 실력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까 좌회전으로는 가능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죠. 자, 지금처럼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렇죠, 곡선을 그리면서 빠져나가는
그나마 피해를 줄이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쓸데없이 돌리면서 더 큰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아주 훌륭하네요. 자, 우리 초보 조교가 역시나 전진 파킹을 아직 멀었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 봅니다. 실력과 타지 마시고요. 실력은 없는 걸로 확인됐으니까. 자, 이산을 켜시고요. 이산을 켜고,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진입을 합니다. 앞으로 진입. 자, 천천히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천천히, 더 천천히. 자, 뒷바퀴가 여기 중앙 근처까지 올 때까지. 스톱. 스톱. 자, 지금 뒷바퀴가 오긴 왔는데 앞에 아직 너무 직선으로 나가버렸죠? 조금만 더 뒤로. 자, 스톱. 됐죠? 자, 뒷바퀴가 여기 중앙에 접근하고 있을 때, 즉 여기 끝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감아줍니다. 자, 핸들을 오른쪽 끝까지 감아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으면서 전진. 자, 전진해주세요. 다른 차가 닿으려고 하겠죠? 더 전진. 더 앞으로 나옵니다. 더 앞으로. 더 더. 자, 스톱. 자,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감으면서. 자, 왼쪽으로 끝까지 감으면서 더 감고 540도 끝까지 감으면서 후진. 자, 중앙에 지금 뒷바퀴가 거의 놓여 있죠? 그대로 후진. 자, 좋습니다. 그리고 나란하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스톱.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약간 왼쪽으로 타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예쁘게 들어올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그렇죠. 와서 다시 이쪽으로 약간만 더 붙여주면. 자, 앞으로 스톱. 자, 보세요. 왼쪽에 공간 괜찮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공간이 괜찮죠? 이게 전진 파킹이 생각보다 초보분들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교도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실력이 더 개선이 필요하고요. 반대쪽 운전석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나은 모습이었는데, 자, 운전석에서 들어오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은 이게 실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나가서. 자, 준비됐으면 비상등 켜봅니다. 네, 준비됐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꺾어서 전진 파킹, 운전석 쪽으로 전진 파킹 2차 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 자, 설명 보태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자, 왼쪽 공간 떴고요. 오른쪽도 공간이 떠 있습니다. 즉 운전석 쪽으로 꺾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꺾는 거는 아직도 개선이 더 필요한 걸로 진단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시도 조수석으로 꺾어서 들어오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쪽으로 꺾어서 넣는 거 다시 3차 시기. 4차 시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자, 준비됐으면 비상등 켜줍니다. 네, 준비됐다고 하네요. 자, 천천히 출발. 자, 별도의 설명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능력껏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에서 뒷바퀴가 돌긴 돌았는데 너무 많이 간 것 같죠? 아마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능력껏 한번 넣어보세요. 스톱. 네. 자, 이번에도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나 예상대로
아, 오른쪽에 너무 바짝 붙은 느낌이죠, 그죠? 여기 왼쪽을 보면 차의 오른쪽인가요? 차의 오른쪽을 보면 좀 공간이 많이 떠 있고, 제가 보는 왼쪽에 보면 이쪽은 많이 떠 있고, 이쪽은 좀 좁죠. 그래서 넣긴 넣었는데, 옆차가 있다면 이제 문을 열면서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저기서 올 때, 뒷바퀴가 여기 중앙쯤 왔을 때 돌려야 되는데, 중앙을 넘어서서 돌리면서 이쪽으로 많이 붙게 되는 현상이 생겨버린 거죠. 자, 이번에는 지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차를 빼서 아까와 동일하게 저쪽으로 가봅니다. 준비됐으면 비상등 켜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다고 하네요. 천천히 봅니다. 제가 지도에 따라서 이번에는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매우 천천히. 자, 들어옵니다. 자, 전진. 자, 뒷바퀴가 어디쯤 있는지, 지금 나의 위치보다 세 발짝 뒤에 있다라는 거 느끼시고요. 자, 이제 얼추 들어오려고 하죠. 조금 더 와보세요. 자, 조금 더 앞으로. 자, 스톱. 자, 뒷바퀴가 이 중앙에 들어오려고 하죠. 여기 지금 사각형 사이에 여기 거의 맞춰졌습니다.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자, 감으면서 이 옆에 공간으로 앞차를 밀어넣, 앞머리를 옆에 주차 공간 자리로 밀어넣을 정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보세요. 더 앞으로. 자, 스톱. 자,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자, 뒤로 쭉 가보세요. 자, 뒤로 쭉. 자, 스톱. 자,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쭉 앞으로 예쁘게 한번 들어와 봅니다. 들어보세요. 핸들을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틀어줘야지. 여기 막을 듯이 오면 어떡하냐.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줘야죠. 지금, 좀 아쉽긴 한데, 어떻게든,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초보 조교가 아직까지 우측으로 꺾어대기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승용차 전진해서 파킹하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강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사운드가 나는 것을 슈아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라고 알고 있는 이 이름은 아이의 강세가 옵니다. 그러면 이 이도 이렇게 약해지겠죠? 리만 살아나고 이것도 저, 버. 이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운드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저 버스 엘리자베스. Elizabeth was attractive and bright. Elizabeth was attractive and bright.